네, 제가 본당 3옥 중에요. 7년 동안 암투병을 하신 한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30대 중반에 암을 이제 발견하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부님, 하느님은 정말 계시나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이 드나요? 당시에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질문들이 계속 살아 있었고, 그러면서 사목 생활 중에 많은 분들이 삶의 그런 무게로, 즉 육체적인 질병이나 내적인 상처나 또 공허한 마음, 어떤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 그래도 이쪽에 푸른 하늘이 있다. 이쪽에 별이 빛나는 그런 하늘이 있다. 이것을 조금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 중에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자신들의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제 책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라는 단어가 어떤 수학 공식이나 논리로서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이 신비는 저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저에게 와 닿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손길을 펼치시고 또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봅니다. 왜? 하느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눈을 감고 고요히 이렇게 있다 보면, 아, 그분이 다녀가셨구나. 혹은 아, 그분이 속삭이셨구나.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신비가 물드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아, 이거를 물든다는 표현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신비에 물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는 한 교우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분이 심장수술을 했다고 병원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 그때 저는 너무나 바빴고, 또 그래서 나중에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다시 연락드린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심을 먹는데, 아, 이게 잘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학교 선배 신부님한테 자초지종을 말씀드린 다음에, 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배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호야,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 바로 그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처럼 들려서 바로 그때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병자 성사와 기도를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한 남자 교우분이 저한테 가톨릭 신부님 맞냐고 묻는 겁니다.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성당에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픔이 있고 그래서 많이 냉담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연을 제가 듣게 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서, 그분의 아픈 그런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서, 그분이 그때 어떤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저한테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먼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제 가슴은
그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하느님께서 단순히 그 심장 수술을 하신 그 신자를 위해서 거기를 보내준 게 아니라 바로 그 맞은편에 있었던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자 그 하루가 너무나 빛나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 오늘 하루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글들 또 별 볼 일 없는 글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별들도 보입니다. 저는 많은 독자분들이 밤하늘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엮어가시고 신비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